그리고 내가 폭식증이 터져가지고 시키는 음식들은 하나만 시켜. 정신차리고 먹고 언제 다 먹었지. 내가 생리도 안 했었거든. 그러면 얼마나 무월경이었어요? 거의 1년 동안 무월경이었지. 지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해. 진짜 이거 저 진짜 몰라요. 일이야. 듣다 시니까 졸립다. 아 좋다 좋다. 이대로 눈만 감으면 꿀잠 잘 것 같아. 원래 밥 먹었으면 좀 달달한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거 마음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. 저 요즘에 소금빵 너무 꽂혀가지고 또 좋아하는데 배가 지금 불러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디저트를 달달한 걸 먹잖아요. 혈당 수치가 이만큼 상승을 한다는 거지.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롤러코스터처럼 확 갔다가 확 툭 떨어져. 그러니까 계속 또 다음 거 살 계속 찌고. 사람이 약간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? 내가 좀 건강하게 먹었으니까 약간 더러운 거 한 입 먹어도 나도 먹고 싶지 당연히. 디저트 너무 맛있잖아. 참는 거지. 아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살이 더 안 찌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맞아 맞아.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계속 먹다 보면 사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거든. 몸에서는 이제 탄수화물이 땡기는데 난 탄수화물 대신 곤약 젤리를 먹어. 그럼 내 몸에서는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먹어라 먹어라 하겠지? 그러면 나한테 거기서 또 다이어트 식품을 계속 먹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. 또 방울토마토 한 박스씩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몸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벌크업이 되더라고. 아 저칼로리 음식을 계속. 그때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. 주 5일을 웨이트를 매일 아침 7시에 운동을 했었고 엄청 내 스스로 엄격을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62kg였어. 에? 식단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 나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찌더라고. 양배추 씹어 먹으면서 먹방 봤었거든. 처음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대리만족이 되잖아.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얘는 왜 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지?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.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거지. 그리고 그 사람 먹는 거 보잖아? 먹고 싶잖아 근데 못 먹잖아. 이게 나중에 폭식증으로 커지는 거야. 운동을 한창 하실 때 그때 폭식이랑 절식 폭토 목토 이런 것도? 저 목토 진짜 싫었어요. 그냥 손가락으로 막 넣고 막 억지로 토하잖아. 근데 목이 너무 아파. 막 손톱에 긁혀가지고 비닐 장갑을 끼기 시작해. 비닐 장갑이 100매잖아요 목토. 내가 그걸 다 쓴 거야. 근데 먹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짧아. 그리고 내가 폭식증이 터져가지고 시키는 음식들은 하나만 시켜.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. 막 피자, 치킨, 막 칼국수, 막 짜장면 4개, 5개를 시켜가지고 다 먹어. 근데 내가 이거 먹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. 정신차리고 먹고 이거 언제 다 먹었지. 진짜 빨리 안 쉬고 막 터질 것 같아. 막 이만큼 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욱 나와버리는 상태까지 먹어버리니까 지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해. 진짜 이거 저 진짜 몰라 이게 일이야. 그 너무 화려한 모습 뒤에 사람이 그냥 다 피폐해져 버리는 거야. 아 진짜 생각도 안 싫어. 진짜 너무 괴로웠어.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식이장애 겪는 사람 되게 많구나. 말을 안 하는 거지.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내가 에이 용기 낼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솔직히 쪽팔려서 누가 얘기해. 이제 그냥 일반식을 편안하게 먹기 시작했지. 얼마나 됐어? 이제 2년 차? 그 말이 참 웃기다. 일반식 먹기 시작한 지 2년 차라는 게 무슨 특수훈련 받다 온 사람처럼. 진짜 특수훈련이었던 것 같아. 어쨌든 피트니스 선수고 복근이 보여지는 몸이어야 되니까 몸에 지방이 진짜 없어야 되는 거지. 먹을 수가 없었어. 근데 여자는 몸에 원래 지방이 좀 더 많지 않아요? 남자보다? 그치. 그리고 또 있어야 되고 10% 미만으로 떨어지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리도 안 하고. 나 생리도 안 했었거든. 4%였는데 할 수가 없지. 그러면 얼마나 무월경이었어요? 거의 1년 동안 무월경이었지. 어머.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래 난 선수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생각에 내가 건강을 포기한 거야. 어머. 내가 완전 미쳤었지. 그래도 꽤 오래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막 공부를 해봤잖아요. 내가 티칭을 해서 선수로 2등을 한 사람도 있고 53세 여성을 내가 3개월 만에 복근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쉬워. 만드는 건 쉬워. 근데 이제 이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해. 선수를 하고 나서는 아무도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. 다이어트로 몸 만들 때까지는 막 주위에서 해주는데 AS가 하나도 없네. 그때 당시에 피트니스 선수로 이제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를 피해 다니는데 너무 바빴어. 나 항상 2시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미팅을 했어. 점심 저녁은 절대 같이 안 먹고 그렇게 생활을 3년은 했지 그렇게. 아유 너무 외로워. 돌아가기 싫어. 나도 음식을 남기는 걸 몰랐다. 근데 이게 내가 나아진 게 직관적 식사하고 나서 내가 음식을 남기게 되더라고. 맞아. 아까도 음식을 남겨놨어. 내가 이거를 음미하면서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겠어. 내 삶에 이런 일이. 직관적 식사를 통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안 걸렸어요. 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었어. 대학교 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그게 유행했었어. 30번 씹기 다이어트라고. 입을 넣고 다 멍 때리면 30번 씹어.
나 해봤거든? 바로 그냥 하루 만에 포기. 바로 포기야. 바로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계속 맛을 음미하면서 세분화시키는 거지. 초밥 안에 메밀이 있고 메밀 안에 또 뭐 아보카도가 있고 이거를 소혈하고 생각하고 약간 그러면 이제 조금 먹는 양이 줄어들겠지? 오래 씹으니까? 상대방이 이미 다 먹고 있어 또. 그 시간 동안. 아니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으면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나요? 저거 내 건데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씹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. 그치? 알겠어 비둘기야? 그래 너도 너무 빨리 먹어. 직관적 직관적 식사를 하란 말이야. 알겠니? 너 너무 빨리 먹어. 그러니까 이 집중을 상대방이 먹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입맛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. 차라리 고개를 돌려 이렇게. 그전에는 한 입 먹고 한 두 번 씹고 다시 음식을 넣었거든 입안에 있는데도. 근데 그거부터 고치면은 성공인 거지. 근데 핸드폰 안 보고? 아 핸드폰 안 보고 음식에 집중해야 돼. 그거 어렵다. 밥 먹을 땐 무한도전 봐야 되는데.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나 예전에 커피도 그거 그냥 받으면 온몸에 다 마셨어. 그냥 이렇게 쭉? 어. 근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니까. 커피도 직관적으로 드시는구나.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좋아했을 것 같아. 무한리필. 아 무한리필 좋죠. 그럼 이제는 무한리필 가도 내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무한으로 주든 말든. 맞아 맞아. 예전에는 막 그냥 접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오늘 이거 다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미련한 짓이야. 보여지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는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는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가 미친 듯이 막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막. 다이어트 강박에 생기신 분들은 아마 저를 진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 이제 직관적 식사를 해야 되고 먹는 순서를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남녀도 상관없이 이 식사를 했을 때 몸이 건강해지는 논문 결과가 있거든요. 몸매가 예뻐지기 위한 식사법보다는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지.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갑자기 저 너무 신기하네. 뭐야? 갑자기 대박! 그거 뭐야? 와 경찰 김하대가 있어. 무슨 일이야? 뭐야? 아, 이런 것까지 담게 될 줄 몰랐네. 말도 보고 서울숲에서 새랑 소통하고 강아지 만나고 말도 보고 동물농장이야.